나보다 더 나은 사람하고 친해지려다가 무시당하고 따돌림을 당한 그런 경험이 있나요? 나보다 더 나은 사람과 친해지는 방법, 얻을 거는 얻으면서 무시당하지 않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심리대화 LBC 소장 임초롱입니다. 오늘은 나보다 더 나은 사람들과 친해지기 위해서는 이라는 주제로 출발했는데, 먼저 제가 좀 높아지면서 말씀을 드리면,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보다 낫다 못하다 이런 기준은 너무너무 다양해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내가 저 사람보다 낫고 어떤 면에서는 못하고 당연히 그러겠죠. 근데 이제 오늘 이 상담은 이런 비슷한 고민을 가지신 한 분께서 그런 사회적인 소셜 모임에서 이제 기업인들 간의 모임에서 가졌던 고민이에요. 이제 CEO들 간의 모임 이런 거에서 나보다 더 매출이 많은 그런 CEO들을 대상으로 그런 노하우를 좀 전수받고 싶은데 이런 것이 그때 출발한 고민인 거죠.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하거나 인간관계를 가지면서 그냥 학생이더라도 나보다 저 친구가 뭐 학점이 좋다, 뭐 성적이 좋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나보다 뭐 이성들한테 인기가 많다, 그럴 수도 있고 내가 가지지 못하는 어떤 것을 더잘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과 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로 접근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비슷한 고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비슷한 고민을 가지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런 상황에서는 별로 할 말이 없을 거예요. 왜냐면 나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단 내가 잘 모르는 걸저 사람이 알고 있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리고 내가 관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가지려는 거니까 아마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별로 그렇게 내가 좋아할 만한 이야기는 안 나오거나 나오더라도 오히려 나오면 불편한 거죠. 아, 왜저 사람이 나한테 맞춰주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이런 상황에서 첫 번째로 생각을 해야 될 게, 이거는 제가 높아지면서 만든 첫 번째예요. 제가 총 다섯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출발은 일단 예의입니다. 이거는 어른하고 만나는 것도 똑같은데,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이가 많다. 그럼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이가 그렇게 많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내 스타일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내가 막그 책상 위로 올라가서 뭐 춤추고 그러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하던 대로 뭐 친구를 대하는 것처럼 막역하게까지는 아니어도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면서 너무 나에게서 벗어난 태도를 하려고 애를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다만 나보다 한 세대가 위인 그런 어른을 대할 때는 기본적으로 예의를 아주 제대로 풀로 갖춰야 이제 저 사람이 나를 특별히 인정해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이제 그 정도 예의. 그러니까 어른이면 어른답게, 그리고 나와 동등한 사람이면 그냥 그 정도 거리에서 기본적으로 사회적인 예의만 갖춘 상태에서 나머지는 그 내가 평소에 하던 대로 한다. 이게 이제 기본 룰이에요. 그러니까 나보다 한 세대가 위인 사람에게는 깍듯한 예의를 보인다. 근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 만약에 모임이라 그러면 그게 여론을 형성해요. 그래서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뭐 존중해라, 존경해라 그 뜻이 아니고 어떤 어른을 대하는 모습이 그 문화에서 그 여론을 형성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보여줄 필요가 있죠. 반대로 그 사람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례하고 나쁜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사람은 거의 없겠지만, 근데 내가 그 사람의 틀린 말을 딱 지적하고 그 사람을 깨우쳐서 입을 다물게 했다. 그럼 예의를 갖추지 않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당하고 어떤 옳은 사람이다라는 여론이 형성되잖아요. 그런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그때는 오히려 예의를 갖추지 않는 게 중요한 거죠. 예의의 목적은 여론 형성이에요. 그리고 이 예의는 갖추면 갖출수록 편해지거든요. 내가 그 예의가 몸에 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본인을 위해서도 당연히 좋아요. 그리고 이건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예의입니다. 두 번째는 명분이에요. 이 명분은 뭐냐면 아무거나 아는 얘기에 막 끼어들지 말고 상대가 모르거나 내가 모를 때. 그래서 상대가 모르는 거는, 아, 제가 그 부분은 경험해 봤는데 제가 혹시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으면 좀제 사례를 좀 말씀드릴까요? 이런 정도로 해야겠죠. 그러니까 상대한테 도움이 될수 있을 만한 사례. 상대가 모르는 거를 알려주는 것. 근데 이것도 너무 길어지면 안 돼요. 상대보다는 말을 적게 한다를 기준으로 하고. 일단 명분이 필요한 거죠. 내가 저 사람한테 알려준다라는 명분. 혹은 내가 모르니까 배운다. 라는 명분. 그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배웠을 때는 확실한 감사의 표현이 필요합니다. 이거 뭐 말로 해서 될 수도 있겠죠. 뭐 감사하다, 뭐 대단하다, 존경한다, 뭐 등등의 이런 말로 끝내도 되고, 그게 이제 약간 밖으로 나와서까지, 그 자리가 아니라 나중에까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서류를 보내준다거나 누구를 소개해준다거나 그러면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은 정도의 감사 표시를 하는 게 좋아요. 그걸 잊지 않고 하는 게 좋아요. 사회적으로 사람들이랑 친해질 때 초창기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 감사 표현을 잊지 말 것. 그래서 감사 표현을 반드시 하고 그 사람과 이런 명분이 있는 대화를 처음에는 좀 하는 것. 이게 특히나 이제 여럿이 있을 때 필요하죠.
그러니까 아무거나 끼어드는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은 확실히 아는 것 아니면 저 사람한테 뭔가를 알려주면서 그 사람이 스스로가 약간 더 가치 있는 사람처럼 느껴질 거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랑 네 번째는 이 생각과 마음인데 이 생각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생각은 뭘 얻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실제로 뭘 얻을 게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랑 있다고 해서 내가 뭘 얻겠나요? 우리가 경험해봐서 잘 알잖아요.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해서 내가 그 사람에게서 뭘 얻는다? 그건 많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생각하고 저 사람을 보면서 본받고 이러면서 얻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사람이 직접적으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관계를 이어다가 가다 보면 분명히 생겨요. 생기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뭐 지금 당장 뭘 얻으려고 만나면 그 관계를 이어가는 동안 지쳐버려죠. 그래서 처음에 말했던 그 예의나 그것도 자기 스타일에서 너무 벗어나게 행동하지 말라는 게 이게 단발성 관계에서 얻으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일단 뭐 좋은 사람으로서 만나다 보면 뭐 도움 줄 거 있으면 주고 뭐 받을 것은 받고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갔을 때 평생 도움을 주고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주고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런 사람들이 늘어날 때 내가 나보다 뭐 더 나은 사람이든 아니면 좀 못한 사람이든 관계를 그냥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이어갈 때 도움을 줄 수 있게 주고 받을 수 있게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이라는 게 얻을 생각으로 하게 되면 자꾸 나를 낮추게 돼요. 얻을 생각으로 하고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하다는 생각을 하고 저 사람한테 뭔가를 받아야 된다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자꾸 스스로를 낮추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낮추는 일들 근데 낮추면 그만큼 낮아 보이거든요 또. 그래서 그런 사람하고 누가 친해지고 싶겠어요. 얻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버리면 자신을 낮추는 그 행위도 멈춰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마음도 마찬가지로 여유 있게 가는 거죠. 이번 한 번으로 내가 뭔가를 얻어낸다 그런 조급한 마음이 아니라 좀 여유로운 마음으로 돼야 돼요. 이건 그냥 나의 경험이야. 난 그냥 이 사람들이랑 말하는 그 시간 자체를 즐기고 배우러 왔어. 이제 이렇게 좀 가셔야 돼요. 얻는 게 아니라 그냥 대화 자체가 배우고 얻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은 목적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타일을 지키고 그리고 마음을 여유롭게 갖고 그렇게 하되 목적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어서 굉장히 무례한 사람 만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나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 만날 수도 있고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과연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내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내 목표에 맞는 행동이겠느냐, 내 행동이 이 관계 혹은 더 나아가서 전체 다른 것에 영향을 미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내가 화가 나서 뭐 순간적으로 내가 나를 더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행동하지 말라는 거죠. 만약 여러분들이 목표를 가지고 어떤 모임에 갔거나 어떤 사람을 만날 때는 그 목표를 잊지 않되 여유롭고 조급하지 않은 마음으로 대하라라는 게 오늘 제가 드리는 조언입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노파치면서 말씀드렸지만 더 나은 부분이 있는 거지 더 나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본질적으로 나보다 더 나은지 아닌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이 제일 나은 사람일 거예요. LBC를 보고 있으니까요. 네. 네,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줘서 감사하고 매주 일요일 오프라인에서 여러분들 실습 도와드리고 있어요. 워크숍도 있고 조만간 시작될 정규 강좌 새 시즌이 있으니까요. 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